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장 김경희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설명이 한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한 5분 정도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하고 저희 예술위가 운영하는 부정부패 신고 관련된 안내 제도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입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직원 모두는 금품 향응 수수, 기타 부당이익 등 요구 및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들 중에 점검 및 평가와 무관한 초대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혹시 있게 되면 저희 쪽 감사실로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심의평가위원 등 부정행위 및 사례를 경험하시거나 목격하신 경우 저희 이유 설명해드릴 홈페이지 신고센터, 익명신고센터 또는 감사실로 직접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신고자 신분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고자에게는 부패 신고 등 이유로 신문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조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께서 원하실 경우는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으시고요. 신고자께서 혹시나 본인도 어떤 부패 행위 또는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을 경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 보조금법, 공공재조환수법 등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그 홈페이지 포털 같은 데 보시면 잘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심의 결과가 끝나시면 심의 결과 발표 후에 지원심의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예술가의 권익 보호하고 예술이 공공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당해 공모사업 신청인 개인 단체 모두 가능하시고요. 신청 기간은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의 이의 신청 대상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모 및 지원 신청 접수 절차에 부적정 사안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회 심의관여 등 심의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한 사안이거나 또는 내용이거나 심의 및 평가 방법에 부적정 사안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심의위원 또는 지원결정단체 또는 예술인이 심의와 관련해서 부정 또는 거짓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타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 불합리한 행정 업무 처리에도 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좀 유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 심의 결과나 탈락 사유 등은 지원심의 옴부즈만 신청 대상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업 부서에 좀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예술의 수월성 가치 판단의 영역은 저희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에 이의 신청 범위 대상에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내에 보시면 지원심의 옴부즈만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을 통해서 지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유념해 줄 사항이신데요. 이 신청을 하시면서 이 신청 내용과 기초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또는 필요한 어떤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심의 과정 및 결과 관련 없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예술위 홈페이지에 가시면 민원 처리에 관한 관남법률에 의거하여 민원 접수를 할 수 있는 민원 신청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좀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신청을 하시면 검토 결과는 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다만 이 신청 내용 중에 중요성이라든가 조사 일정 등이 좀 길어지는 경우에는 회신 일정이 좀 연장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익명 부패 신고 센터 일명 레드유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자께서 혹시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시거나 원하지 않으신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익명 부패 신고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신고자 임명에서 철저히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신고의 대상은 예술이 임직원 및 사업 관련자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예술인 임직원 및 보조사업 관계자 개인 단체 모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신고 유형은 총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째 공정한 직무 수행 저해 행위, 그 다음에 부당 이득 수수 행위, 세 번째 정보 보안 관련 위반 행위, 네 번째 제도 개선 건의 및 미담 사례, 그리고 기타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 저해 행위는 알성 청탁, 특혜 제공, 연구 중심적 업무 처리, 부당한 예산 집행 및 낭비 행위, 부당 이득 수수 행위는 금품 향응, 편의 수수를 요구하거나 공금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공적 자산 사적 사용, 이권 개입 등입니다. 정보 보안 관련 위반 행위는 기밀 유출, 업무 관련 정보 개인 유출이 이 안에 포함되고요.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직접 이제 수혜를 받으시고 일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가 있을 경우에 또는 관행이 있을 경우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제도 개선 의견을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 예술이 임직원 중에 혹시 일을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칭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비윤리 행위는 성희롱, 성추행, 불합리한 성차별, 갑질 행위 등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유념을 요청드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임명 부패 신고 센터는 예술이 사업 또는 임직원 저희 아르코 임직원 행위입니다. 외부 사업 또는 타기관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와도 저희가 해당 기관으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신고 방법은 PC 신고와 모바일 신고가 있습니다. PC 신고는 홈페이지 같은 데 포털에 들어가셔서 레드뉴스를 치시면 바로 사이트가 검색이 되시고요. 그리고 모바일 신고는 저희가 공지해 드리는 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그 앱으로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방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이트 말고 저희 예술이 홈페이지 내에도 부정 청탁, 금품 향응, 편의 등 수수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좀 현재 자료에는 없는데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존의 보조금법 외에 2020년 1월부터 올해죠.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공공재정환수법이 상당히 좀 되게 엄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청구 발생 시 행정청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이 부과됩니다. 또는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 청구 지금 유형에는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의 사용, 오지급 총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 부정 청구가 적발되고 확정될 경우에 별도의 제재 부과금이 또 부과가 됩니다. 제재 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허위 청구일 경우에는 부정 이익 가액의 5배, 과다 청구일 경우에는 부정 이익 가액의 3배. 목적외 사용 시 부정이익가액의 2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엄한게 지금 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술가 분들께서 좀 주의하시고 알아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와 관련된 것들은 그 포털에 가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저희가 교부 단계에서 제가 다시 한번 교부 결정 단지 분들한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2000년부터 지금 기재부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고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원 심의 결과 결정되시고 보조금 교부 받으신 다음에 집행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법령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혹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의점이 있거나 궁금점들이 있으시면 저희 사업부서에 꼭 문의하시고 안내 받으시고 이를 과정을 통해서 억울하게 이 제재를 받지 않도록 좀 당부 좀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